다행히도, 아주 천만 다행히도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 꿈을 펼치기 시작했죠. 네, 연극영화과라고 써 있습니다만 저희 학번 바로 전 학번서부터 8, 9학번부터 제가 이제 재수하고 90학번인데요. 8, 9학번부터가 영화과하고 연극과가 나눠졌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그래서 영화과, 영화학도로서의 또 꿈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네, 커밍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두서가 없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엔 학교를 입학하자마자부터 어차피 저는 영화 이론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학교에서부터 현장으로 투입이 되면서 실무 경험을 하면서 제 스펙 스스로 제 스펙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도 그 당시부터 어떤 일이 그 우리나라 그 영화계의 전반적인 유행처럼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영화배우 공개 오디션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필두로 해서요. 실화소니 제가 출연했었던 영화 19의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라든지 그 신성일 영화배우 신성일 선생님께서 차린 영화사에서 신인 배우 공개 오디션을 했었고요. 제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은 89년에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재수할 때라 오디션에 참여를 못했지만 대학교 1학년이 됐던 90년도에는 그 오디션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지만 당당히 조연급에 합격을 했어요. 주연 5명 뽑는 오디션이었고요. 어? 넘겨주셨어요? 이 작품이 바로 제 데뷔작입니다. 19의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라는 18글자의 맞나요? 긴 제목의 영화. 감독님은 강우석 감독님이고요. 네, 안성기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으로 출연을 하셨다. 저는 이 영화에서 정교조 선생님인 안성기 선생님을 테러하는 동네 깡패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 당시에는 이름이 허석이었죠. 허석. 그 이후에 김보성 씨로 개명을 하신 그 김보성 허석 씨와 그 불량 청소년 친구들 역할을 맡아서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작품에서 데뷔작에서 깡패 역할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뒤로 다 깡패로만 풀립니다. 안타까웠어요. 이 작품은 당시에 그 동시 녹음을 하지 않았던 후시 녹음을 했었던 거의 한국 영화계에서 후시 녹음을 했던 거의 마지막 영화이죠. 이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이 작품에는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로 활동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연출부에 더 일을 더 많이 했고요. 강우석 감독님의 기사 역할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강우석 감독님이 당시에 운전면허가 없으셔가지고 차는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강우석 감독님 개인 기사 역할을 이 다음 작품 넘겨주세요. 저기서도 연출부 겸 개인 기사 역할을 하면서 미스터맘마라는 영화를 또 연출부 생활을 했어요. 배우 강성진의 과거에 이런 스텝의 경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미스터맘마라는 영화는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영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달라졌지만 국도극장이라는 곳에서 단일관에서 16만이라는 한 관에서만 스크린 하나잖아요. 당시에는 스크린 하나에서만 16만이라는 그 흥행 스코어를 내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 저는 연출부 막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출연도 잠깐 했어요. 돈 안 받고 역할 펑크 나서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BB만 있던 시절이라 배우들이 아침 6시에 영화사까지 오고 같이 버스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거나 펑크 나는 역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역할에 제가 땜빵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작품이죠. 미스터맘마.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연출부 작업을 했었던 투캅스. 대박났죠. 정말로 대박났죠. 이게 오늘날에 만약에 오늘날같이 멀티플렉스화 되어 있는 극장에서 상영이 됐다면 당연히 천만이 훨씬 넘었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투캅스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속되게 표현하면서 외면하던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었던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물론 돈 안 받고 소매치기 역할도 했고요. 연출부 생활하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병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객원 연출부로 시나리오 작업에만 참여했죠. 다음에 있는 마누라 죽이기도 시나리오 작업에만 참여하면서 이 극 중에서 주옥 같은 대사들 아주 맛깔나는 주옥 같은 대사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캅스2 아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제 작품을 냈어요. 시네마 서비스라는 강호석 감독님이 만든 영화사 겸 제작사 겸 배급사에서 저는 강호석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성진아, 나는 유능한 조감독보다는 나의 뒤를 이을 프로듀서가 필요해. 사실상 한국 영화계에 프로듀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 강호석 감독님이시거든요. 시네마 서비스 그 굉장히 막강한 배급력을 갖고 당시에 1990년대 중후반을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화사 겸 배급사였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저는 투캅스2의 제작부를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야말로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돈을 집행하고 뭐 단역 배역을 캐스팅과 그 계약 관련된 개런티 조율 그 다음에 현장 섭외 이런 일을 다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이제 개봉이 다 끝나고 그리고 서울극장 단일관에서 70만이 들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스템으로 하면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그런 흥행 성공작인데 그 작업의 마지막 이 작품의 제 마지막 일이 LA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한인문화센터에서 하루에 2회씩 상영을 하는 게 제 마지막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한 상자 같은 통 안에 들어가서 매표소 이제 표를 파는 역할이 제 마지막 일이었는데 요만한 통 안에 그것도 낯선 한국에서 들어가서 앉아서 당시에 입장료 6불 받았습니다. 6불을 받으면서 10불 내면 거스름 돈 4불을 나눠주면서 제가 제 인생에 또 한 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과연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저는 선천적으로 숫자가 안 친해요. 계산 못합니다. 당시는 또 일 촬영 정산서 같은 걸 하면 요즘에는 엑셀이 계산 다 해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기로 했고요. 전자계산기로 맞춰야 되는 시절인데 일 정산을 이렇게 정산표에 뭐 항목이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뭐 밥값에서부터 식대 뭐 기름값 뭐 해서 무슨 비 해가지고 다 정산을 하면 할 때마다 틀려요 계산. 그러니까 저하고 정말 적성이 안 맞고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LA 한인문화센터 매표소에서 저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반전을 기하게 됩니다. 맞나요 여기? 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일 친한 형 전작품들 미스터 맘마 저 여러분 젊을 때 부른 하는 사람의 미스터 맘마 투캅스 마누라 죽이기에 조감독 퍼스트 제가 막내였고 퍼스트 조감독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김상진 감독님 오늘날 이제 많은 작품을 연출하신 김상진 감독님이란 분한테 제가 LA에서 전화를 했어요. 형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적성기도 안 나왔고 네? 이거 정말로 외표소 구멍에다 누가 맥작들이 아주 총구멍 돈 달라고 할까봐 맨날 밤마다 조마조마하고요. 이거 정말 아 나 진짜 이거 때려치고 나 앞으로 진짜로 죽고 배고파도 좋으니까 저 하고 싶은 일 할래요. 저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틈틈이 연출부를 하면서 제가 출연했었던 그 역할들에서 이미 제 마음속에 연기자로서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김상진 감독님이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를 첫 번째 돈을 갖고 기어라를 입봉을 했고 두 번째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 너 진짜 언제 귀국하냐?
아, 예, 저 8월 7일 날 나와요. 들어와서 영화사로 잠깐 들려. 네, 저 정말 8월 7일 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상진 감독님이 준비했었던 전신 오늘날 사이더스라는 영화사의 전신 우노필름으로 제가 찾아갔고요. 거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에 그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가 이제 일본에 가서 박중훈, 박상민이라는 배우가 일본 이제에서 이제 이런 건달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제일교포 야쿠자 역할을 굉장히 비중 있는 제일교포 야쿠자 역할을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영화사 주변 스태프들 분위기상으로는 야 송진이가 스태프이지 무슨 얘가 배우야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얘한테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진 감독님은 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제가 절실했었던 그 마음을 헤아려 줬는지 저한테 기회를 줬고요. 그 깡패 수업 이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프로페셔널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계약을 하고 배우의 입장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출연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데뷔작인 거죠. 그래서 잠깐 읽겠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재수 시절의 영화인이 되기 위한 그 결정과 배우로서의 인생의 길에선 퇴근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온 저한테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다고 여기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만일 그때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박수 한번 주실 만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제 영감은요. 과연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가?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만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만 행복할 것인가에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 있는 것, 자신감, 그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거창하게 말